물고기가 가득 차 있으면 좋겠어? 그럼 좋지. 그래. 그럼 물고기 받아라. 뭐야? 그치, 돼지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대키. 응? 답은 물이야. 뭐가? 무슨 소리야? 답은 물이라고. 갑자기 무슨 답?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물을 뭐 깨끗이 써야 한다? 이런 거야? 그것도 물론 정답이지만 내가 말한 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요즘 불을 너무 많이 달았어.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물로 해보자고. 확실히 불 많이 쓰긴 했지. 안 그래도 여기 사막이라서 완전 삭막한데. 잠깐만. 사막이 삭막? 삭막 사막? 딱히 왜 안 웃어? 그 재밌지? 개그 센스 만점이 포인 것이다. 개그맨 시험 보러 갈까? 아니 포 가면 안 돼. 그걸 듣는 심사위원들이 불쌍하다고. 왔다 갔다 차비 날리지 말고 그냥 나랑 놀자. 어쩌면 상처받을지도 모르는 엄청난 말은 아무렇지 않게 하는군. 헐, 포 미안해. 상처받았어? 아니. 겉봐, 내가 아는 포는 그런 걸로 상처 안 받아. 마음이 아파. 왜 뭐야? 지금까지 포는 잊어라. 새로운 포가 온다. 너가 아는 포는 없다. 나는 상처받았다. 상처받기 놀이하는 거 보니까 뭐 전혀 상처 안 받았나 보네. 자, 그래서 물이라. 물에 관련된 거. 타키, 다른 거 하기 전에 내 상처를 치유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어서, 나 포는 힐링이 필요하다. 힐링? 아, 그래, 그게 좋겠다. 그래, 이 위자료 5천만 원 정도가 적당하겠군.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고 오늘은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아쿠아리움을 이쁘게 만들어 보자. 아쿠아리움? 그 왜 수족관 있잖아. 물고기들이 놀 수 있게 예쁘게 꾸미는 거. 아, 그 물고기들 가득 채우는 생선 식량 창고 같은 그거 말하는 거군. 아니야, 아쿠아리움을 무슨 생선 식량 창고라고 하다니. 포야말로 우리 마음을 메마른 사막처럼 삭막하게 하고 있어. 뭐? 사막처럼 삭막? 타키, 개그맨 시험 준비해봐. 그럴까? 응, 나랑 같이 왔다 갔다 차비 날리기 놀이하자. 뭐? 도망쳐! 도끼포!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한 이야기지만 절대로 여기를 넘어서 훔쳐보기 없기. 오케이? 아이, 왜? 택히! 엄청난 걸 걸고 시합하는데 당연히 철저하게 해야지. 어? 잠깐, 우리 이거 내기였어? 내가 지면은 포한테 뭐 줘야 되는데? 별건 아니고 타키의 목숨을 받아가도록 하지. 에이, 무슨 소리야? 전쟁이냐고. 그냥 가볍게 하자. 그냥 서로 뭐 참고도 하고. 에이씨씨. 그럼 철저하게 지킬 룰이 없다는 거군. 서로 방해만 하지 말자고. 알았어. 그럼 포식으로 해주도록 하지. 자, 그럼 시작. 포식? 아니, 불안한데. 시작. 좋아. 한 이 정도 높임, 이 정도 길이면 되겠지? 조금만 더 넓게 하고. 돼지가 갑자기 놀라서 한 마리 잡았다. 포, 벌써 점심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는 거야? 이거 물고기 밥 주려고 돼지 잡은 거임. 물고기가 돼지를 먹어? 그럼. 택 다 했어? 나 다 했어. 우후. 자, 그럼 내 거 먼저 소개해 주도록 하지. 따라와. 가자. 흐흐. 아니, 짜잔. 어때? 포. 옆에서 뭐야? 보면 이 진가가 보이지? 옆에서 보라고, 옆에서. 왜 이렇게 얇게 한 거야? 자, 봐봐. 요 위에 보여? 계단 같은 거?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로 물고기를 넣을 수 있어.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여기를 이렇게 깨면은 이쪽으로 물고기를 빼먹을 수 있어, 이렇게. 어때? 어때? 괜찮은데? 생각보다? 물고기 식량 창고인 것이다. 맨날 빼먹도록 했지. 자, 그래서 타키 건? 자, 그럼 내 거 보러 갈까? 짠! 오, 뭐야? 내 거는 살짝 크잖아. 넓게 해봤어. 물고기 쫙 많잖아. 그리고 이쪽으로 어디? 이쪽 문을 통해서 안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아니, 뭐야? 뭐야? 이너 인간이냐고? 이렇게 물고기 친화적으로 만든 수족관이야. 오호, 여기로 들어올 수 있다 이거지? 괜찮은데? 근데 넓이에 비해서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하네. 뭐가 허전한 거지? 그런가? 그러면은 잠깐 강에 가서 나 수초 좀 캐올게. 오케이 천천히 다녀오라고. 천천히 다녀오라고. 토끼포? 포 다녀왔어. 별일 없었지? 어디야? 그럼 아무 일도 없었어. 근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물고기가 줄어든 것 같지?
하나 둘 셋. 그건 타키의 좁은 마음만큼 물고기가 줄어들게 보이는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럼 포는 마음이 넓어서 포 쪽 물고기가 늘어난 거야? 에이 그럼 그럼. 남을 의심하지 말라고. 이상한데. 얼른 얼른 수족해왔다며. 얼른 얼른 수족부터 시작해야겠다. 자. 오호 좀 좋아 좋아. 그럴싸해진 것 같긴 하군. 그치 그치. 물고기가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물고기 좀 더 잡으러 가야겠다. 포도 갈래? 오 그래 가자. 가자 가자. 그래 가자. 이쪽에 아까 강이 있었어. 오키 오키. 가자. 헤. 우차. 물고기. 으이. 물고기 인습 멈추는. 뭐야? 안 잡히잖아. 으이. 포. 천천히 잘해봐. 우차. 알았어. 우차. 안 뜨가. 특히. 응? 왜 왜? 특히가 나 때렸어? 아이 그럴 리가. 그럼 물고기가 날 물었을 리는 없잖아? 근데 듣기로는 사람을 무는 물고기가 있대. 그런 물고기가 있단 말이야? 이 강에도 택히, 있을지 몰라. 택히, 나 배가 아파서 그런데 먼저 가볼게. 여기 있다가 뿌직뿌직 할 순 없잖아? 강물을 더럽힐 순 없어. 알았어 알았어 얼른 가. 얼른 얼른. 호이 호이. 귀신 물리치듯 보내지 말라고. 호이 호이. 자, 아, 다 낚았다. 어 잠깐 포 뭐하는 거지? 가까이 가서 봐야겠다. 뭐야 뭐야 포! 포가 내 물고기 먹었지? 노노 아니 아이고 배야 화장실 또 가야겠다. 아니 포! 특히 포! 아, 자 지금 마이크 오프했습니다. 아무래도 포가 제가 잡아온 물고기를 훔쳐 아니 잡아먹기까지 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 아쿠아리움에 특별한 장치를 해서 포우가 또 훔쳐가려 한다면 엄청난 골탕을 먹여줘야겠어요. 자, 만들어볼까? 완성했어요. 이제 한번 포우를 기다려볼까요? 자, 여기로. 으차. 좋았어. 포 언제 올려놔? 잉꼬 불났는 줄 알았네. 어제 너무 매운 걸 많이 먹었나? 포, 나 없다고 또 물고기 훔쳐가면 안 돼. 타키 어디 있는데? 잠깐 물고기 없어져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왔어. 오호 그래? 포가 훔쳐갈까봐 특별한 투명한 물고기를 잡아서 넣어놨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훔칠 생각 하지 말라고. 투명 물고기? 뭔가 짱짱 살 것 같은데. 포 또 설마 훔쳐갈 생각은 아니지? 아니 노노임. 그러면은 포 수족관 완성시키면서 좀 안전히 있어. 에레스타키 천천히 와. 자 이제 봅시다. 포 녀석 주변을 살펴보고 있네요. 자 뭐 하려나 이제. 어 잠깐 움직인다. 어 주변을 살피면서 아 역시 들어갔어요. 뭐야? 네. 아무것도 없잖아. 뭐가 없어? 특히? 그러니까 저기 뭐야 수주의 투명 물고기는커녕 아무것도 없잖아. 물고기가 가득 차 있으면 좋겠어? 그럼 좋지. 그래 그럼 물고기 받아라. 얘 뭐야. 엄청나니나. 이게 뭐야? 물고기야 막 나와. 물고기야 나 물어. 뭐야 이거? 식용 물고기야. 너 딱히 식용 물고기야 이거. 괜찮아. 공포의 피라니아 맛이 어때? 엄청나잖아 이거. 남의 수조에 약속을 어기고 들어간 벌이야. 택히. 공포의 피라니아라니 짱 멋있다. 이거 나 몇 마리만 주면 안 돼? 알았어 지금 너무 많으니까 좀 가져가. 알았어. 특히 양쪽에 피라냐가 가득해. 아니 이게 무슨 아쿠아리움이야. 그러게 공포의 초양장 같아. 아 맞다 특히 별말이 있는데 뭐? 이 만들기 대결에 승자는 나인 것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 이거. 포 이놔. 잠깐만 타키. 포 안돼. 아니 타키. 포 타키 문 열어줘 타키. 와 타키. 이게 피라니아의 맛인가? 포 그거 맛있어? 아니 이거 씹는 맛이 좀 뭐야 쫀득쫀득 고기가 나와. 왜? 이거 내가 아까 물어뜯긴 엉덩이 살이구나. 택히 너 한 입 할래? 난 안 먹을게.
포 많이 먹어. 택기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내 엉덩이 살이라서 더럽다는 건 아니지? 어 더러워. 샤워했는데. 아니 그런 문제 아니거든. 아이고.